그럼 요즘 좀 네. 들이대고 싶은 사람 있어요, 혹시? 개인적으로 승현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아, 승현 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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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, 승현 씨 대 누구를? 개인적으로는 유나 씨를 굉장히 좋아하고요. 아, 유나 씨. 네, 네. 네, 이렇게 간혹 연락을 주고받긴 했는데, 실제로 직접적으로 막 뵙지는 못했어요. 아. 연락은 하는데요? 네, 연락을 정말 전화로 연락하고, 문자로 연락하고, 작년에. 그게 되게 되는 거예요. 작년에 부산영화제에서 네. 이제. 부산에 가셨군요. 네, 그. 이 부산 사나이거든요. 유나 씨가 시상을 하셨거든요. 예. 그거를 한 100m 전방에서 인사를 했어요. 안녕 이렇게. 그리고 문자 주고받고. 네, 그랬어요. 100m에서 본 게 다군요. 그러니까. 손님은 유나 씨였네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니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와주셨기 때문에 구혜선 씨를 처음 뵙게 됐는데 네. 어떻게 또 이렇게 유나랑은 또 친분이 있으셨어요? 뭔가 묘한. 몰랐거든요. 아니, 어머 어떻게? 어색한 거 같다. 어색한 거 같다. 네. 설마 이러시다 그냥 들어가시나? 자, 유나 씨 감사했습니다. 전화도 자주 하고 문자도 자주 하시면서 네. 직접 보니까 너무 어색해 하시네요. 아니 눈물 아, 눈물이 왜? 나 너무 놀래가지고. 네. 네. 아, 그럼 유나 씨는 알았어요? 혜선 씨가 본인을 이뻐하고 있다는 걸? 활동 열심히 하는 거 예쁘다고 노래도 너무 좋다고 많이 칭찬도 네. 해주시고. 그럼 전화번호 먼저 달라 그런 거예요? 그 소녀시대 안무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네, 저랑 친분이 있는 분이셔서 물어봤어요.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됐어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좋았었는데 꼭 만나고 싶다고 나중에 봐요 했는데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이제 이번 기회에 만나려고 나왔어요. 참 정말 여기서 만나는 건데. 처음에 문자 뭐라고 왔어요? 구혜선 씨한테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무슨 얘기? 왠지 자막으로 점점점을 넣어주고 싶을 정도로. 네. 근데 되게 사교성 있으셔가지고, 네, 되게 편하게 해주시는 말 스타일. 편하게 하세요. 혹시 우리 말을 놓지는 않았나 봐요, 그쵸? 놓아달라고 했는데. 놓아달라고. 그러니까 좀 어색해요, 하시더라고요. 아까 저희가 구혜선 씨 뭐 깼나 깼나 했잖아요. 네. 유나 씨도 깰 것 같은데. 많이 깹니다. 네. 아이고. 많이 깨요. 저 그때 승승장구 유나 씨 애교 부리는 거 봤어요. 진짜요? 네. 설마 혹시 다시 보고 싶으세요? 못 볼 거 같으세요? 유나 씨. 아, 저 이렇게 깔아주고 하면 좀 창피한데. 유나 씨는 항상 언니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애교 있잖아요. 그런 거 같은데요. 하나, 둘, 셋. 언니. 언니. 제가 저거를 숙소에서 그렇게. 네. 그렇게. 정말. 완전 귀여워. 그 창고. 고맙습니다. 저희 선녀 씨 오시려고. 언니는 그렇게 싫다고. 유나 씨는 구혜선 씨 어떤지 좋았어요? 보기에도 너무너무 예쁘시고. 좀 주위 분들이 말씀해 주시길 되게 너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. 둘이 좀 이상해요. 저희가 뭐 꼭 소개팅을 진짜 해드리는 거잖아요. 쑥스러워하시고. 근데 정말 우리끼리 만난다고 너무 예쁘신 인형 같은 두 이미지의 맞아요. 분들이 이렇게 더러운 세상. 농담입니다. 네, 농담이에요. 우리 처음 만나셨잖아요. 연락은 몇 번 하셨지만 네. 두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. 그래요? 주의 아무것도 없이. 네. 정말 그동안 궁금했던 거라. 네. 시작. 작.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? 야, 이거 진짜. 맛선 자리인데? 저는 편식하는 건 없고요. 언니는 취미가 뭐세요? 그림 나왔어요. 그림 나왔습니다. 그림 그리신
많이 봤었는데 정말 진짜 제가 꼭 윤아 씨 그려드릴게요. 진짜요? 사랑하네 사랑. 방금 말이 파풀이네. 궁금한 게 윤아 씨는 성격이 어때요? 사실 우리 구혜선 씨는 조금 욱하거든요. 윤아 씨는 좀 받아주는 스타일이에요? 아니면 같이 욱하는 스타일이에요? 저도 받아주지는 못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다 감정을 표출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화날 때도 욱하고. 아니 우리 혜선 씨, 네. 윤아 씨 이런 욱하는 성격 받아들일 수는 있으세요? 아 그럼요. 네. 결혼하십시오. 평생 연분입니다. 제가 남자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. 아, 네, 네. 언니도 여자는... 그래요. 그래요. 더러운 세상.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여쭤볼게요. 윤아 씨한테 구혜선이란 어떤 존재인가요? 만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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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은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그런 명랑 만화 속 주인공 같잖아요. 네. 약간 좀 성격 누가 누구한테 만화가 언니를 보면 뭔가 만화책을 읽고 있는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저도 아이고 예쁘라. 아, 일단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요. 진작 만나셨어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저 눈물이 막 나는데. 저도 막 눈물. 언니가 울면 이제 윤아 씨 보내드려야 돼요. 아 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아 씨. 네. 고맙습니다.